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 3월 25일부터 하나님의 속성 3월 25일부터 시작한 설교인데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뭐 그런 거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이요. 첫 번째 소제목이 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영원하시다. 맞죠?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하시다. 뭐 이 땅에 누가 자기가 영원하다고 하나요? 하나님만이 당신이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하나님의 속성이요. 진리이시다. 거짓이 없죠. 거짓이. 세 번째, 죄가 없으시다. 네,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뭐 마리아가 뭐 무음하다. 예, 네, 정신 나간 소리죠. 마리아가 저 일개의 사람인데, 마리아가 무음해.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천주교는요? 성모 마리아. 무슨 뜻이에요? 성모, 거룩한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신적 존재이신 마리아. 그래서 묵주에다가 했잖아요. 묵주를 제가 천주교 서점에 가서 그들의 정체를 알리고 천주교의 성도인 것처럼 천주교 성도가 아닌 천주교 신자인 것처럼 천주교 서점에 가서 제가 구경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상부터 뭐 묵주부터 해서 묵주를 보니까 묵주의 그 순번을 보면요. 마리아 순번이 더 많아. 그리고 천주교 가정을 가보면은 이렇게 밥상이 하나 있는데, 밥상이요? 밥상이 있는데,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왼쪽인가 오른쪽에 예수님 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 예수님 상은 더 작고,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성모, 그 사위일체인가? 어? 사위일체예요? 근데 또 있잖아요. 천주교는 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성 요셉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모 마리아는 있는데, 성부 요셉은 없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거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다가, 잔머리 굴리려고 하다가, 성부에 불이 끼니까 성 요셉은 싹 빼버린 거예요. 근데요, 천주교 신학교에서는요, 성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들은 신적 존재로 섬겨요. 그러니까 성부 요셉은 싹 감춰놓은 거예요. 성부랑 충돌하니까. 왜? 잔머리를 더 굴려보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성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부, 성모, 성자, 성령. 오위일체. 잘한다. 잔머리 굴려다가 성요셉이 성부랑 부딪히니까 성요셉은 싹 빼버린 거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러니까 마리아를 뭐 섬긴다 그러지만 섬겨요. 신적 존재로 섬기면서 뭐 왜 말을 돌려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참신을 섬기는 단체는 말을 돌리지 않아요. 그냥 직언을 하지, 직언을. 그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입니다. 창조주이시다. 다섯 번째, 인자하시다. 여섯 번째, 전능하시다. 네. 뭐, 못하실 게 없죠? 일곱 번째, 사랑하신다.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하신다. 여덟 번째입니다. 겸손하시다. 네,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분이 없죠. 우리 성부 하나님처럼. 자, 아홉 번째, 거짓말을 못하신다. 열 번째, 왕이시다. 열한 번째, 인격적이시다. 네,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우리 사람의 인격적인 것을, 그런 분이 많이 닮아있죠? 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인격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형상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 뿐이죠, 그렇죠?
자, 열두 번째,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다. 시간을 초월하신다. 열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열네 번째는요, 공의로우시다. 공의는, 공의롭다는 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겁니다. 열다섯 번째,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열여섯 번째, 무한하시다. 한이 없죠. 명철이 한이 없고. 자, 열일곱 번째입니다. 열일곱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죠. 열일곱 번째, 편재하신다. 편재하신다. 무슨 뜻이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오늘 열여덟 번째입니다. 열여덟 번째, 완전하시다. 그냥 그 하나님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저희 교회는 한글판 옛날 성경을 봐서 예배 드려보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싶으시면은 책꽂이에 꽂혀있던 옛날 승계책을 끄적거리든지 만약 버렸다면은 한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이요. 진철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나 모세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당신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 여러분들, 인류가 태어난 이래 사람들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인류가 생긴 이래로 책이 만들어진 이래로 오늘도 출판되는 책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뭘 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나 스스로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누구로부터 생기지도 않았고 나는 나 자체로 완벽해서 나는 그냥 내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 이 땅에 있잖아요. 나무고, 코뿔소고, 악어고, 고래고, 무슨 꼬치고 간에,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별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온갖 행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움직이질 않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다. 나는 스스로 완벽하다. 와.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를 보냈다고 전해라. 야.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로부터 창조되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나 스스로 존재한다. 창세기 17장 1절은 우리 길선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저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이가 많이 먹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18번째 완전하심에 대해서, 완전하시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고 아브라함의 옛이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겠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 아 근데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어떤 핵이 있어요. 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를 완전한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잖아요. 그 사람 완전하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을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완전하게 거룩할 수가 없어. 그쵸? 허물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 그냥 잔뜩 기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완전한 거야.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를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신명기 우리 18장 9절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이요. 구약 290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290페이지 전후입니다. 290페이지 전후. 네, 우리 라이도 네, 똑바로 찾아서 보셔요. 네. 정교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정교 10등 안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기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자. 그러면 있잖아요. 설령 있잖아요. 설령 꼴등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기로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났어. 그래서 반에서 꼴등을 해요. 전교에서 꼴등을 해.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 안 굶어 죽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잘 살 것 같죠? 아이고 아니야. 아닌 거야. 서울대 나와가지고요. 놀고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자 우리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라이 엄마의 라이 엄마. 지금 있잖아요. 모세한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래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완전한 거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자가 완전한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완전한 거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복술이 뭐죠? 이 점치는 그런 걸로 인간의 운명이나 미래를 이렇게 한마디로 점치는 거예요. 예견하는 거예요.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이 기륭이 뭐죠? 운이 좋고 나쁜 거예요. 운수요. 운수. 오늘의 운수. 그쵸? 신문에 어디 구속자 나오죠? 오늘의 운수. 자,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요술은요? 요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요술은요 악한 영이 개입이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향하는 악한 한마디로 악한 능력이에요. 악한 능력. 또는 무당이나 무당은 뭐죠? 무당은 귀신을 섬기면서 기륭을 점치고 구슬하는 여자를 말해요. 이 무당이요. 자, 11절입니다. 진언자나. 진언이 뭐예요? 진언이? 진언이 뭐냐면요. 하루 그냥 얼얼 기도다. 알라 루지오라르루. 진언이 뭐냐면요. 뜻도 없는 단어들을 메가리면서 주문에 우듯이 떠들어대는 걸 말해요. 호로랴로 아오. 근데 있잖아, 이 진언이 우리가 지금 방언하는 거랑 비슷해요. 스키리 스키리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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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고로 고로. 제가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있잖아요. 정신을 차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그들이 방언하는 모습을요. 이게 구약에 이 뜻없는 소리를 이 뇌까리는 이 주문처럼 이렇게 뇌까리는 사람이랑 똑같다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방언 통역이 한 교회에 방언 통역자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똑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이 통역을 하는데 똑같은 통역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는 B번은요.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이 집사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이렇게라도 뜻이 안 맞더라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방언 통역을 하는 교회 여러분들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왜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숙구로 방언이 가짜니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첫 번째 통역하는 사람도 지금 집사님께서 한 달 전에 무슨 죄를 범했는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 세 번째도 똑같은 얘기. 특히 이렇게 통역한 영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게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나와야지. 진리인데. 왜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언이 가짜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있잖아요.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요. 만약 진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나님 허락했다면 하나같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완전한 언어로 말할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어떤 있잖아요. 그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 우리가 하는 방언을 이렇게 연구를 할 때 통일성이 있다.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해. 자, 진언자나. 한마디로 주문을, 정신없이 주문을 떠들어대는 자를 말해요. 자, 신적자나. 예, 귀신 들린 자. 박수나. 지금 있잖아요. 무당은 여자, 무당을 말하고요. 자, 박수는요. 남자 무당을 말해요. 남자 무당.
초혼자를, 초혼자는 뭐냐면요. 이 죽은 자에게 미래를 묻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불러서 미래를 묻는 거예요.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10절 11절에 들어있는 이러한 악행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완전한 삶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요. 구약 1018페이지 전입니다. 1018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홍철이요. 홍철이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 전에 신이 없고 내 후회도 신이 없대요. 뭘 뜻할까요? 당신께서 완전한 신이란 얘기예요. 나는 완전한 신이다.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내가 선언했으며 내가 공포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만이 신이란 얘기야 하나님만이 신이다 바로 당신이 신이라는 건 당신이 완전한 자란 얘기예요 자 우리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우리 19편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7절입니다. 7절 시편 19편 우리 7절 보겠습니다. 19편 7절이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분명 있어요. 조금 거리 두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있다면은 분이 예를 들어 A 집사님이면은 성령님 A 집사님이 자꾸 제 마음에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싫어요. 성령님 이 마음을 제 마음에서 빼주세요. A 집사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의 그런 그 부족한 면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 안 해. 그러면서 거룩하래. 똑바로 살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삶을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내가 이런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걸 바꿔달라고 그분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아셨죠? 맡겨야 됩니다. 자, 우리 19편 7절이요. 우리 시영 씨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요. 이 율법은 뭐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온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해. 완벽하다. 완벽하다. 허점이 없다. 허점이. 오점 하나 없다. 오점 하나 없다. 그래서 영혼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주일날도 30분이고 20분이고 같이 말씀 있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답니다. 자, 우리 시편, 우리 37편 18절 볼까요? 37편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편 37편 우리 18절. 시편 37편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이 18절 보면 또 완전한 자가 나와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요. 이 완전한 자라는 이 문구에 주목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예, 완전한 자의 날이 있대요. 이게 무슨 날일까 이게?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도다. 저희 기업은,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저희 기업, 저희 상속은 영원하다. 상속은 영원하다니까 이 완전한 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나를 아시니 성도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성도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덧없이 사라질 거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 여기 완전한 자들을 지금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저는 누굴 말해요? 성도죠, 성도.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꼬꾸라지는 것 같아. 또 일어나.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 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폭삭을 막했어. 근데 또 일어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녀가 이 굶는 일을 보지 못했대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굴 말해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그럼 있잖아요. 아까 완전한 자,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완전한 자가 누구냐? 27절에 나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인 거예요. 악을 떠나서 선을 향, 그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완전한 자다. 그리하면 영령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예, 성도가 나오죠?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저희는 영령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30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금 있잖아요. 완전한 자를 표현할 때 성도, 그렇죠? 의인, 그렇죠? 성도,
의인 표현하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네, 결국 완전한 자죠. 완전한 자들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예, 완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대. 하나님의 법이 있다. 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이 있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아,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내 목숨이 이태로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이, 이 완전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제가 오늘 말씀으로 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28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우리 1장 28절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전후입니다. 325페이지 전후.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무결점의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무결점을 향해 갈 뿐이지 우리는 무결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죄를 지켜라?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어떤 그 있잖아요. 어떤 선을 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는 어떤 선을 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게 너무 두려워. 이게 있잖아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야.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겁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야.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아름다운 두려움이야. 아름다운 두려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님과 누리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야. 그러니까 아름답죠. 응? 여러분,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어요? 책 하나 써야겠네. 아름다운 두려움. 아직까지 그런 책 제목은 없을 것 같은데. 자, 1장 28절. 호영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데. 야,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모세한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좀 황당했어. 아브라함도 모세도 완전? 어떻게 완전? 근데 또 있잖아요. 그리 각 사람을,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에? 완전한? 어떻게 완전한 자? 제가 그랬잖아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제가 초반에 그랬죠? 하나님께 기대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내 인생을 기대는 자.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보신다. 그래서 각 사람을 자 모든 지혜요, 여러분들 모든 지혜 뭐예요? 모든 지혜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무결점의 성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결점의 삶을 향할 뿐이에요. 우리는 무결점의 삶을요. 자,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성령은 가능케 합니다. 성령은.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우리 31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3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 완전하신 보고 있는데 당신이 완전하시니까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완전한 자로 보시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13장 우리 31절 우리 32절이요. 31 우리 호영이 다시 한번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였으리라 하라. 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 저 헤롯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나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그 저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공생의 3년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목회가 끝날 때까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죽은 지 3일 만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근데 있잖아요. 죽어서 부활되어 완전하실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원래 완전하세요. 원래 완전하세요. 그럼 이 완전해진다는 건 뭘 뜻할까요? 사람의 몸을, 사람의 몸을 직접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걸 말해요. 완전한 자가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에 있잖아요. 저주를, 사망의 저주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사망의 저주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이 사망의 저주를 풀어버리고 일어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첫 사람이 되는데 한마디로 사망의 이 육신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완전하신데 사람의 육체를, 사람의 이 육체를 입으신 상태에서 이 죽을 몸뚱어리를 벗어버린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 나는 완전한 자고 사망을 이긴 유일한 완전한 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시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홍씨요, 재홍씨.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은혜의 행실을 지키는 삶이로. 자, 너희가 로마교회 거듭난 성도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 뭐라 해요? 칼빈주의자들은요,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래요. 13절은요, 성도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요, 어차피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전인격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결론적으로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으면 다 그 나라 간다? 사탄의 전략이다. 뭐 저희 교단에서 만약 저를 이 구원론 문제로 제명하면 제명은 되죠. 뭐. 저는 제명될 겁니다. 왜? 말씀이 아 하는데 어 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목회 모시고 올 때,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라고 했어요. 구원론요. 썼어요. 통과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침례교 목사님들 가운데 더러 다수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맞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이 없는 건 안 된다. 그게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목회 고시가 통과된 거예요. 만약 구원론이 뒤틀렸으면 탈락됐죠. 자네는 한 1년 더 공부해. 1년 뒤에 또 탈락. 1년 더 공부해. 또 탈락. 계속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침대교 목사님들이 깐깐하십니다. 깐깐하세요. 뭐 대충 봐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특히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어설프게 뭘 이렇게 알고 있다. 아마 목사고시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이제 목사고시 그 시험관이라면 저도 통과를 안 시킬 것 같아요. 아리송하게 얘기한다. 통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성으로 영혼을 살릴 수 없으니까요. 자,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한번 믿으면 다 그 나라 간다고 하니까 이게 바울이 이단인지 지금 이 칼빈주의에 속한 목회자들이 이단인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구원론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 구원파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구원파 여러분들 뭐예요? 구원파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간대요. 칼빈주의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 구원론의 노선을 말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13절 후반부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영으로서, 뭐예요? 성령으로서. 근데 있잖아요. 이게 개정판에도 영으로 돼 있어. 이게 성령인데. 그래서 제가 한글판 성경을 개정판으로 안 바꾼 거예요. 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빠진 게 있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그 뒤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함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본에는. 그걸 왜 빼냐고. 성령을 쫓아야 정죄함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걸어야 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밀어내기 때문에 정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말이 되죠? 그걸 빼버리면요. 아, 예수 믿으면 정죄 받지 않으니까 다 그 나라 가는 거지. 뭐 다 그 나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 빠뜨린 거. 그리고 이게 8장에 나오는 이 영이 대부분의 이 영이 성령이에요. 특히 13절의 이 영은 성령. 성령으로서 우리 육신의 몸의 행실, 몸의 정욕을 죽이면 산다, 이거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죽는다, 산다가 있는데, 이 죽는 게 육신의 죽음이 아닌 이유가, 자,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살아요? 그냥 살아? 우리 육체가 그냥 살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 육신이 살아요? 죽을 육체가 살아요? 그래서 13절에 이 죽음과 이 사는 것은 육신의 죽음과 삶이 아니다. 이해되죠?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있잖아요.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아니래.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래. 아, 잘났어. 자기도 소경이고 많은 사람도 소경이고 천국 가려고 교회를 왔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비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자, 성령으로서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 몸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대. 이 삶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산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산대. 그럼 이 삶이 뭐예요? 사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산다는 건요, 그냥 10년 더 산다, 뭐 15년 더 산다, 뭐 100년 더 산다,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그럼 있잖아요. 한 개인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사람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 쾌락을 이긴다? 육신의 정욕을 이긴다? 이기게 한다? 10만이 할 수 있다, 10만. 그러잖아요. 성부도 완전한 자고, 성자도 완전한 자고, 성령도 완전한 자다. 왜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함으로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자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한다?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 18번째 완전하시다, 완전하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대서 완전한 자로, 부족하지만 완전한 자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